당신을 위한 각양각색 고기 처방전이 기다린다. 모란역 이동네 환상의 코스로 출발합니다. 경기도 성남의 진짜 핫플레이스 모란역 먹자골목. 야, 여기는 뭐 사람이 항상 많냐? 주기 되게 많다. 오늘 첫 번째 원정대가 찾은 곳은 입구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? 그야말로 고기 마니아들의 성지라는데요. 빨간기 드디어 입성! 고기를 사랑하는 친구를 위한 선물이 있답니다. 아, 무슨 고기? 조기하는 것 같은데요. 조기했지. 사장님! 그런데 좌중을 압도하며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은 높이 치솟은 콩나물 탕. 보글보글 돌판을 달구는 이 요리의 정체는 뭘까요? 산처럼 나와서 너무 놀랍고요. 너무 맛있어 보여요.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? 이 콩나물 안에 깜짝 놀랄만한 게 쌓여 있어요. 부셔 부셔 초고속으로 무너지는 콩나물 탑속 비밀은 등갈비?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그 끝은 고기. 모란역 우주 최강 인기 스타라고요. 저기압이라면 고기 앞으로 고고. 고기도 너무 잘 발라지고 고기의 육즙과 김치랑 콩나물 아삭함이 너무 산상적이에요. 그 어느 곳의 등갈비보다 부드럽게 쏙쏙 빨리는 살코기로 입소문난 이곳. 마사지 하듯이 눌러주면은 오 나온다. 손질서부터 삶고 조리하는 과정을 제가 다 직접 하고 있죠. 음식의 완성은 바로 사장님의 손맛. 등갈비 하나에 매진한 지 언 6년. 등갈비의 최강 짝꿍을 찾기 위한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데요. 진한 육즙과 뼈에 붙은 담백한 살코기가 어우러진 맛이 일품인 이 등갈비 하나에 사장님의 오랜 연구와 정성이 담겼습니다. 이곳에 새롭게 떠오르는 다크호스. 이번엔 뚜껑 안에 숨어버렸네요. 되게 고소한 거 들었어요. 여기 쭉 늘어나는 거 있어요. 쭉! 짜잔!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? 치즈 잎을 살포시 덮고 수줍게 고개를 내미는 대망의 등갈비. 쭉쭉 늘어나는 치즈를 돌돌 말아먹는 맛 어떠세요? 등갈비만 먹으면 매운데 그 매운맛을 치즈가 중화시켜주고 그래서 또 먹으면 또 매워서 또 치즈가 중화시켜주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. 수치 없네요. 안 끝나.